오늘 머니 투데이 2024년도 7월 11일자 기사네요. 횟집 밑반찬 같은데 이게 5만 원? 제주 노상 식당 바가지 논란이라는 기사입니다. 요즘 오일장에도 가면 생선값이 엄청 비싸요. 옛날에 5만 원 하던 게 15만 원씩 가고 그래요. 제주도 용두암 근처 노상 식당에서 모둠 해산물을 시켰는데 바가지 썼다는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1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도민도 속수무책 5만원 해산물 바가지라는 제목 유튜브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그 5만원 가지고 옛날에는 큰 갈치 한 3마리 샀는데 요즘은 5만원짜리 갈치는 손가락 2마디 정도밖에 얇은 거고 예전에 먹던 거 5만원에 3마리 주던 거 그거 살려면 15만원, 10만원에서 15만원 줘야 돼요. 요즘 5만원 가지고는 해산물 제대로 된 거 못 사요.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도민도 속수무책인 5만원 해산물 바가지라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다고요. 사진에 담긴 것은 5만원어치 해산물이다. 전복 해삼 소라를 섞어서 5만원어치를 시켰는데 일회용 용기 바닥을 까는 수준으로 양이 적어 보인다. 뭐 전복을 한 5만원어치 사면은 넉넉한데 그럼 거기다 전복보단 싼지 소라도 비싸죠 실은. 이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는 보통 5만원짜리 옛날 말이 사람은 2, 3년 전 말이에요. 2, 3년 전에 5만원 넉넉했어요. 5만원짜리 2인이 먹으니까 젓가락을 2개 주시는데 5만원이라면 이거 5만원 와 세다 말한다. 먹으면서도 연식 양이 너무 작죠? 라며 분위기를 좋지만 이라고 말을 흐린다. 유튜버가 즉석에서 합성한 또 다른 손님도 다시는 안 오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누리꾼들은 분노하고 있다. 아직 제주 가서 저런 걸 먹는 호구가 있다니. 저게 5만원이니 안 가지. 저게 5만원 무섭네. 횟집 스키다시 밑반찬 같은데 5만원. 1만 5천원이 적당하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동영상에 예전에는 이런 일이 알려지지 않아 문제가 많았다며 성읍 해녀촌 해산물 성인 2, 3명 가서 먹으면 웬만한 횟집 가격이 나오니 안 가야 된다. 가성비 좋은 메뉴 위에 피땀 흘리는 제주 자영업자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뭐 제주뿐만 아니라 완도 오일장에도 가보면요. 이제 좀그 고기가 많이 잡히면 싸요. 같은 종류가 그뭐 비싸던 민어도 많이 잡힌 날은 오히려 한 마리 만 원씩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 잡힌 날은 한 마리에 5만 원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풍랑이 많이 일어서 고기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이제 생선이 죽으면 또 값이 싸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오일장에 가면은 잡아온 신선한 생선이 많아요. 그래서 별로 고기가 잡지 못해서 부족하면 비싸고 많이 잡히면 생선값이 싸져요. 그리고 살아있는 생선이 시멘트 바닥에서 막 뛰어 있을 땐 비싸요 또. 그건 서울 같으면 그 수족관에 넣어서 물을 그할 텐데 여기는 건져온 고기가 그냥 물이 뭐 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퍼런 그냥 비닐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살아있는 고기를 던져놔요. 그러면 지가 저절로 한 30cm씩 위로 뛰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닥에 있는 고기가 신선할 때는 값이 좀 비싸다가 거의 운명을 하시면은 뭐 물도 없고 그런데도 아가미가 막 움직이고 살아있을 때는 좀 비싸고 그 이제 고기가 한낮에 지나면은 이제 맥이 떨어지고 이제 죽으면은 값은 싱싱한데 하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스박스를 오일장이면 아이스박스를 하나 가져가서 장이 파장할 무렵 좀 팔지 못해서 신선한 생선이 쓸어 그런 이제 숨은 딱 거두었는데 신선한데 등도 파랗고 아가미도 빨갛고 금방 숨 넘어간 생선들을 이제 그날 장에서 팔지 못한 것들을 아이스박스 가지고 와서 다 쓸어 담아. 그러면은 한 달치 먹을 것을 쓸어 와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손질해서 분할 포장해서 다 넣어 놓죠. 그래서
냉동실에 얼려놓으면 아무데나 생선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요즘 완도 오일장에는 5만 원에 팔던 큰 갈치가 3마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가요. 또 해산물은 전문 도매업에서 사다가 다른 생선과 함께 집에서 조리해 먹는 것도 좋고, 여행 중에는 사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준비해서 우리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 서울 가든지 뭐 어디 지방에 여행을 가든지 집에서 우리가 먹는 먹이라든지 건강에 좋은 것을 싸가지고 가서 거의 우리가 가져간 뭐 샌드위치라든지 그런 것이 그 지역에서 우리 주변이니까 그 재료 사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먹죠. 거기서 사먹는 반찬을 몇 번 실패했어요.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만든 것보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꼭 필요한 것만 조금 소규모 사서 같이 맛만 보지만 거의 99%는 우리는 다 도시락 싸가지고 약차 달인 거 가져가서 음료수도 안 사먹어요. 우리는. 다 우리 집에서 해간인 거. 냉동시켰다가 그거 가지고 와서 차 안에서 먹고 이렇게 뭐 그렇게 집에서 준비해서 음식에 지역 특산물은 조금만 구입하는 게 요령이에요. 그러면 값싼 여행을 즐겁게 갔다 올 수 있죠. 오늘 머니투데이 2024년도 7월 11일자 기사네요. 해지 밑반찬 같은데 이게 5만 원이라는 제주 노산 식당 바가지 논란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했습니다.